어디가 불편해서 나도 모르는데 기체가 머리를 막 이렇게 흔든다고 그랬어요. 상대방이 말하다가 제가 이렇게 살짝 흔든다고 하는데 저는 전혀 못 느끼는데 네 옆으로 흔든다고 해요. 살살해요. 작년에 상반기 때 어느 날 갑자기 여기가 턱턱 소리가 나고 입이 잘 안 벌어져서 아침에 이제 그거를 그 양치할 때도 되게 불편했어요. 그리고 밥 먹을 때도 그랬거든요. 근데서 이제 치과랑 제가 정형외과를 갔어요. 그랬는데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. 아무 이상 없고 누르니까 아파요. 아무 세게 눌러도 안 아파야 되는 거예요 원래. 워낙은요? 아예 없어요. 크게 더 크게 4.5cm 벌어지네. 눈도 좀 건조하고. 그 눈물샘이 말라서 눈이 건조하다 해서 계속 인공눈물을 처방을 해주셔가지고 수시로 눈에다 그걸 넣고 있거든요. 손 떨린 약을 왜 먹어요? 근데 볼펜만 치면은 어느 날은 괜찮고요. 어떤 날은 이렇게 사르르 제가 볼펜 글씨가 떠는 게. 근데 지금은 이제 약 먹으니까 선생님 괜찮아요. 선생님 다리도요. 이쪽은 되게 가벼워요. 무릎이요. 근데 이쪽 다리는 어떤 때 보면 약간 무거운 느낌이 있어요. 오른쪽은요. 그래서 오른쪽이 이렇게 제 생각에도 골반은 왼쪽이 문제가 있어요. 지금. 왼쪽이 골반이 터져서 네. 이쪽 다리가 힘을 얘 10분에도 못 써요. 아 그래서 그런 거예요. 그래서 눈도 보면은 이쪽은 눈이 좋은데 이쪽은 눈이 되게 안 좋거든요. 전부 다 왼쪽이 문제가 있어요. 근데 지금 목뼈는 오른쪽으로 터져 있고 이제 장치를 제작합니다. 어제 치료 한번 받고 더 아팠던지 더 불편했던지 아니면 편했던지 뭐가 있나? 저는 약간 어깨가 자고 일어나면 조금 무거웠어요 항상요. 근데 오늘 아침에는 일어났는데 어깨가 되게 가볍더라고요. 가볍고. 네. 그리고 손절림은 오늘 약은 안 먹었는데 아까 쓸 때는 아무 이상 없었어요. 저는 저번 주까지는 어깨도 좀 가볍고 이랬었는데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어깨도 좀 무겁고요. 그리고 그 전에 아팠던 오른쪽 무릎이 약간 뻐근하고 무거운 느낌이에요. 그래서 컨디션이 조금 별로 좀 저하되는 느낌. 좀 어땠어요? 지금 저번에 이제 손떨림 약은 박사님이 먹지 말라고 해서 안 먹으니까 맨 처음에는 조금 그랬다가 안 그랬다는데 요즘에는 조금 더 심하고 오늘은 유난히 많이 심한 것 같고요. 머리 흔들려는 거야? 그거는 아직 제가 느끼지를 못했어요. 알레르기 질환 같은 거는 살짝 가려웠다가 그냥 가라앉더라고요. 이제 같으면은 그게 이제 빨갛게 고르는데. 전체적으로 몇 점 좋아졌어? 한 30점, 40점 정도요. 그럼 좋아. 네. 입을 크게 한번 벌리셔봐. 입은 잘 벌리네? 네. 소리는 나고? 아니요, 안 나요. 소리 안 나고? 네. 예, 통증도 없고? 네, 없습니다. 근데 이제 컨디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아졌습니다. 근데 손떨림은 약을 끊고 나니까 저번 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좀 심한 현상이에요. 작년에 그 턱관절이 오면서 5월에 턱관절이 왔고 6월에 이제 이석증을 한번 알았습니다.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 편안하고요. 많이 울렁거렸는데 지금은 속도 많이 편안하죠. 원래 있던 증상은 고액이 겉으로 드러나서 사라져요. 아침 일어날 때는 네 상쾌합니다. 아침 일어날 때 네. 전체적으로 한 40점 정도 전 40%. 네. 좋아지네. 아마 손떨림도 지금 좀 심한데 낫지 않을까 네? 그렇게 보고 좋아질 있습니다. 거야? 네. 저는 아니요 근육통이나 아니면 피로감 같은 거 아침에 일어날 때는 다 좋아져서 한 60 정도 좋아진 것 같은데요. 아직 쇠머리 증상은 저 지난주에 이제 동생한테 갔는데 좀 나아지긴 했는데 아직도 증상이 좀 나타난다고 그러고요. 손떨림 같은 경우에는 저번 주까지는 여기 와서 이제 설문지 작성할 때 굉장히 많이 떨려서 글씨 쓰기가 어려웠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편안했어요. 손떨림 이거는 이제 좋을 때는 거의 70 정도까지 완전히 완정되고요. 턱은 어때요? 턱은 괜찮습니다. 아침에 일어날 때는 뭐 피로감이나 근육통 같은 거는 이제 거의 100이고요. 그리고 손떨림도 전혀 안 떨고요. 80이나 85 정도. 고개떨림도? 눈을 감고 있으면 그전에는 이제 미세하게 이렇게 흔들림을 제가 느꼈는데 이번 주 같은 운동할 때는 거의 느끼지 못할 정도로.
저는 많이 좋아졌습니다. 글씨 쓸 때도 거의 떠는 것 같고요. 눈을 감고 있으면 미세하게 이렇게 몸이 움직이는 걸 제가 느꼈거든요. 근데 요즘에는 거의 못 느낄 정도. 네. 그래서 한 저는 90점 정도요. 90점까지? 네. 그리고 이제 나머지 뭐 근육통이나 아니면 피로감 같은 것도 거의 사라져서 지금은 잘 못 느끼고 있어요. 어떠셨어요? 저는 다 좋아진 것 같고요. 그리고 고개 그 떨림도 지금은 제가 떨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, 동생이. 그리고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제가 혼자 글씨 쓸 때는 아주 잘 써요. 근데 이제 약간 긴장하거나 이럴 때만 이제 살짝 떠는데 그것도 그냥 바로 또 진정돼서 잘 써서 크게 어려운 건 없어요. 글씨도 이제 별로 안 떠네. 네. 입을 아 하고 싶어. 이제 뭐. 네, 많이 벌어진. 제가 길만인데 6cm 넘더라고요. 몇 점이라고 보여드릴까요? 거의 100점 정도 된 것 같아요. 그래서 맨 처음에 왔을 때는 되게 많이 고개 흔들림, 손떨림 이제 거의 없어지게.